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후보에 오르며 글로벌 아티스트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1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MTV 공식 채널 발표를 인용, 방탄소년단이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의 베스트 K-POP, 베스트 안무 등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후보 노미네이트는 지난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의 타이틀곡 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스트 안무 부분은 아티스트와 더불어 안무 창작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물론 퍼포먼스 디렉터 손성득, 이가헌, 이병헌 등 빅히트 사단의 명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 상 휩쓸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인기 캐릭터 BT21의 세계관을 담은 BT21 유니버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난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은 BT21 공식 채널에서 댓글 등을 통해 전세계 팬들이 가장 많이 남긴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제작진을 통해 확인한 답변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BT21 목소리에 숨겨진 비밀부터 가장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힌 캐릭터 BT21의 아기 버전인 BT21 베이비가 처음부터 기획됐는지 등 다양한 뒷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또 유니버스 3에서 빌런으로 등장한 AT21 및 베이비 BT21에 대한 더욱 많은 이야기가 펼쳐 실 것임을 알리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BT21 인기 비결은 역시 이런 디테일 때문이었구나. 쿠키는 90년대 감성 애니메이션이라 빵 터졌었는데 배경음악을 부른 가수가 제작진 중에 한 명인 것도 정말 재밌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남겼습니다. BT21 유니버스는 지난해 BT21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를 담은 시즌2에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시즌3를 통해 BT21이 팀으로 겪는 갈등과 화합, 고민, 도전, 사랑과 우정 등등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스토리로 전세계 MZ세대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팬앤스타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축하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아이돌 주간 랭킹 사이트인 팬앤스타는 31일 방탄소년단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오픈했는데요. 다음 달 21일 디지털 싱글 발매를 예고한 방탄소년단을 축하하는 대형 광고 프로젝트입니다. 별 2만 개가 모이면 서울 지하철 합정역 CM보드에서 축하 영상이 상영됩니다. 별 5만 5천 개가 되면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전광판에도 축하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잠실, 명동, 동대문 1일 패키지, 롯데시네마 전국 패키지, 명동 미디어 파사드 등 초특급 선물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